국제사회의 고달한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철저히 막자면 그에 대한 위생상식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무서운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료시설과 학교, 상점, 공장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파 속도가 빠른 이 악성 바이러스의 감염을 철저히 막자면 우선 외부 활동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공공장소들에 대한 소독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 활동이라고 할 때는 질병이 유행되는 지역으로의 료행이나 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실내 공기가 희박한 곳에 대한 출입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길거리에서와 병원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 사람들과의 간격을 1m 이상으로 보장해야 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위생종이나 팔꿈치 부위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하며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터에서 불필요한 집체 활동을 삼가하며 사람들과의 대화 시에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자면 다음으로 공공장소들에 대한 소독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보건 부문에서는 환자 치료와 관리를 방역 규범의 요구대로 하며 원내 감염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료객 운수 부문에서는 손잡이와 의자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는 것에 대한 소독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통풍을 잘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급양 봉사 부문들에서는 집기류들을 사용한 후 고압 증기 소독, 곤열 소독, 자외선 소독, 가열 소독을 진행하며 소독 후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는 공기가 잘 통하도록 공기조화기나 배풍기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공기조화기의 류가망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며 자주 창문을 열고 공기가리를 해야 합니다. 문 손잡이와 전화기, 컴퓨터 건반, 승강기 단추를 비롯해서 대중이 이용하는 물품이나 부위를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문 손잡이 소독인 경우 농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이산화염소수나 차염산 나트륨 용액을 그대로 이용해서 손수건이나 가제촌을 푹 적셔놔야 합니다. 그리고 방바닥이나 물체 표면, 위생실, 집기류 등 이산화염소수를 물과 1대1로 희석했거나 차염산 나트륨 용액을 물과 1대10으로 희석한 소독수를 이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그릇인 경우 30분 이상 소독 용액에 잠궜다가 1시간 이상 꾸림 소독을 해야 하며 위생실이나 방바닥들은 밀대나 걸레, 분무기를 이용해서 하루 2차 이상 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독약들인 에틸에테르, 75% 에틸알코올, 염소 소독제, 과산화 초산 소독제, 클로로포름 등의 지방 용매료는 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알코올과 염소 성분이 포함된 소독제가 물체 표면을 소독하는 데 유용하지만 반드시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흔히 염소 성분이 들어있는 소독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소독제의 과량이 땅이나 식물에 퍼지면 물을 오염시킬 수 있고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이 적게 닿는 야외의 장소나 대상들에는 오염됐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더욱이 확진자가 없다면 선이 닿는 부위만 소독하고 나머지 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하면 됩니다. 이처럼 위험한 전염병의 전파를 막는 데서 소독 사업을 과학적으로 알맞게 함으로써 소독제 위에 사람과 환경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염병을 막자면 공공장소들에서는 물론 가정들에서도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83%가 가족 성원들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주위 환경과 건강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자체로 치료하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의 방조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부와 노인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감염되기가 쉽고 일단 감염되면 병 상태가 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돌리고 일상적인 보호를 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집안 환경을 깨끗하게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청소를 깨끗이 하고 공기관리를 자주 해야 합니다. 공기관리를 하면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창문을 열기 전에 바깥 날씨를 고려해서 그에 맞는 준비를 갖추어 실내외 온도 차이로 감기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구와 부엌 세간 등 집안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에 대한 세척을 자주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장난감들을 자주 닦아주어야 하며 오염된 물품이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요리를 할 때 위생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는 56도씨 온도에서 30분이 지나면 죽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물을 반드시 끓여서 마시며 음식물들은 꼭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냄새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미해명 문제들을 안고 있는 위험한 전염병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개체 위생과 환경 위생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위생 상식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이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위험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